스탑 덤핑 뮤직과 레스폴 클래식 커스텀 같이 기어타임스에서 진행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탑 덤핑 뮤직. 그게 참 그 칼의 양날 뭐 그런 뭐 낮과 밤,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저겁니다. 이게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게 옛날에는 CD사를 이제 CD가게 갔었죠.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딱 내가 원하는 거 쫙 소녀시대 뭐 카라 쫙 해서 집에 앉아서 간단한 결제만 하면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리밍 거죠. 무제한 네. 스트리밍. 그러니까 소녀시대 곡이 좋다고 한 달에 15,000번 정도를 들을 수 있는데 3,000원 내고 15,000번을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냥 한 달 동안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내내 예, 틀어놓으면. 예, 그러면서 그러면 많이 들을수록 소녀시대한테 자기가 팬으로서 더 많은 걸 해주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자기가 낸 3,000원 3,000원 한도 내에서 소녀시대가 15,000번을 빨리는 거죠 이렇게. 네.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거감은 되게 이상했어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한 곡당 가격이 0에 수렴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렇죠. 무한대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네. 0으로 이렇게. 그렇죠. 0으로 수렴하는 네. 거죠.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가격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모바일 기기가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차등을 둬서 많이 들으면 많이 번다라는 많은, 그런 게 네,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 이게 되지 않나. 각각의 그 가입자가 제공하는 3,000원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음악인들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3,000분의 15,000, 15,000분의 3,000이면 얼마야? 뭐 한국에 막 1원, 2원 이렇게 나와요. 스트리밍 하면 평균가가. 네, 그렇죠. 한 15,000번 네.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3,000번 네. 듣죠. 네, 평균가가 1년 정도라고 1년 얘기를 정도. 하더라고요. 아, 이런 이런 아 이론에서 또 이제 유통업체가 또 먹고 예 그리고 또 뭐 나머지 저작권을 가지신 분이 또 몇 전을 가져가시고 그렇고 뭐 스탑 덤핑 뮤직의 기조는 뭐 정액제보다는 종량제가 낫지 않느냐인데 완전한 종량제는 솔직히 지금 모바일 기기가 발달한 이때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종량제를 표방하는 정액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거고 덤핑 가격이 어느 정도만 정상화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택시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네. 됩니다. 택시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그럼 10만원 주고 부산 왕복 가능합니까? 이런 거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뭐 광고에서 보니까 동경도 갈 수 있다는데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괜히. 동경.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stopdumpingmusic.com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런 티셔츠도 같이 이렇게 뭐 사은품으로 이거는, 뭐. 이거는 저기 뭐야. 이 스탑덤핑 뮤직 이 음악인 집회를 일반인들 음악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고 그런 공청회 자리에 와갖고 얼마든지 그런 의견 청취하시고 의견 개진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 나오시면은 10,000원에 팝니다. 요거. 이것도 네. 이제 우리 음악에 관한 사람들이 이제 쓰는 뭐 돈이 되겠죠. 10,000원. 10,000원인데 이쁘네요. 뒤에 이렇게 느낌표도 있는데 네. 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뒤에 이렇게 느낌표가 딱 있습니다. 야, 이런 걸 보고 좀 느껴주시고. 야, 초등학생이 문제야, 초등학생. 야, 이 초등학생들아. 초등학생, 니네들 진짜 어디 무슨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루에 1달러 받으면서 아디다스 축구볼 12시간 꼬매봐야지. 이 새끼들이 안 하지. 스탑 덤핑 뮤직도 스탑이지만 그 애기들 노동시키는 것도 그것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디다스 니네들 조심해라. 나 네. 오늘 아디다스 신발만 신고 왔다. 네, 스탑. 스탑 차일드 어뷰즈.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깁슨 US의 레스폴 클래식 커스텀입니다. 아주 멋진 디자인의 클래식 커스텀인데 이게 가격이 한 200만원대 중반, 250 정도 합니다. 250전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식 커스텀의 특징을 좀 보자면, 스펙적인 특징을 보자면 이거는 마마메메 마마메메입니다.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베이키드 메이플 지판에 메이플 탑까지 해갖고 마마메메 스펙인데 이런 베이크 메이플 탑이 요새 꽤 많이 들어와요. 구운 메이플. 자, 그러면은 사운드를 한번 사운드를 보기 전에 스펙을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넥은 쿼터손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0년대 넥 프로파일링을 적용을 해갖고 이것도 상당히 연주감이 편안하고 좀 얇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커스텀만의 저 좀 바인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바인딩이 눈처럼 하얀 바인딩인데 요거 요 우리 요 노브 요것도 눈처럼 하얗네. 요거 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하얗다. 네, 이거. 요거는 좀 원 화이트 정도로. 네. 네. 원 화이트나 아니면 그
좀 약간 빨간색 나는 거 있죠? 네. 오렌지색 나는 거 그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고. 네. 자, 픽업은요. 57 클래식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60년대 초반에 오리지널 PAF 픽업하고 비슷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PAF가 선생님 그 뭐지? 페이텐트 어플라이드 포. 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네, 특허냈다고 자랑하는 네, 거죠. 네. 우리는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네. 얘기죠. 자, 컨트롤 3웨이 토글스 이제 2번 스턴이고요. 저기 여기 색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클래식 커스텀에 아주 멋들어진 색상이 있습니다. 자, 앤틱 내추럴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 색상, 에보니. 저희가 지금 에보니 색상이죠. 그냥 블랙입니다. 골드탑하고 그리고 와인 레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좀 꽂히는 게 크림하고 앤틱 내추럴이 굉장히 멋진 것 같네요. 앤틱 내추럴. 네. 이렇게 색상 보셨고요. 바로 마샬 클린턴부터 들어볼게요. 어이 세다. 아. 소리를 들어볼래? 레니안 스키너도 이걸로 쳤나 봅니다. 커스텀다운 소리 있죠. 아까 먹어 들어가면서 네. 선명하고 동글동글하고 탱글탱글탱글. 네, 오우 팬더 게인 팬더 마샬 개인이 화끈하겠죠? 살벌하다. 멋있네요. 엄청 살벌한 소리가 나네요. 살벌한 소리가 나면서도 왠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정규. 와 예쁘다.
나오긴 안 해요. 기가 막히네요. 네. 어, 지금 와. 이 생톤의 그 딜레이 와우가 아, 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네요. 아우 맛있어. 네. 네,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한 줄 평가 소유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아, 아쉬운가? 야, 이제 커스텀이 뭐 스펙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도 네. 커스텀 커스텀이네요. 네. 자, 블랙 뷰티급 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도 커스텀도 커스텀이다. 이게 네. 한 줄 평이 되겠고요. 가격이 250만원이요? 250만원 정도 하죠? 네, 가격대 성능비 따지지 않고 소주 4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드셨네요. 네. 집사님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험버커인데도 험버커인데 소리가 굉장히 좀 땅땅 그... 소리가 커요. 엄청 네. 크고 험버커는 험버커인데 이게 치고 나오는 그 맛이 굉장히 뾰족하고 예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덩치가 큰데도 예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글평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아름다워. 아, 네. 크고 아름다워. 이걸로 드리도록 진짜 크 뒤에 점점점이 세 개가 들어가요. 아, 크고 아름다워. 아, 네, 요 느낌으로 한글평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험버킹 사운드이면서도 예쁠 수 있다라는, 클린턴이 예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깁슨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가격대를 조금 생각을 해서 점수를 좀 한 3개 정도로 들려고 했었는데 클린턴의 아름다움이 또한 절반을 절충을 해서 해장국 3그룹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득점을 받고 네, 고득점의 행진이네요. 근데 처음에 했던 그게 너무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리뷰를 해본 기아는요 깁슨 USA의 커스텀 클래시 같이 보셨고요. 아직 꼭, 아직 하나 남아있죠. 다양하게 기대해 주십시오. 익스플로러 남았습니다. 네. 요거 에보니가 아니래도 뭐 찰지네요. 이거 그런 건 또 뭐 너무 아 이거 에보니가 아니라서 뭐 난 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찰지구나. 네, 찰지구나 뭐 그런 거. 찰정도 하면 안 되나 이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어 타임스.